안녕하세요. 안양에서 실력님을 모시고 있는 명주아씨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생에 사람들이 네. 큰 운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를 이제 대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운이라는 거는 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건가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있다고 볼수 있지만 그 대운이란 것은 모르고 지나칠 때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대운을 알았을 때 나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운이라는 거는 첫째 자기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거 내가 언제 대운이 들어오지? 아주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일단 일어나서 자기 모습을 자기가 봅니다. 거울을 보듯이. 보고 평상시와 다르게 내가 그전에 없었던 피부결이라든가 뭐 머리결이라든가 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날 때가 있어요. 광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아, 내가 좋은 징조다. 아, 기분이 혼자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 본인들이 느끼는 징조지만 대운이라는 것은 평생에 세번 온다는 세 번의 기회는 자빠져가면서 누워가면서도 온다는 게 대운인데 그 대운을 알면서 내가 노력이 30%는 필요하다는 거죠. 30%가 필요한데 그 30%마저 진행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운인 것 마냥 기다려서는 놓칠 수 있는 게 대운입니다. 대운이라는 것은 사실상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이 틀림없는 얘기고요. 100% 저는 대운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대운이 들어올 때또 귀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귀인이 대운이 있죠. 들어올 때는 귀인이 나타나는 건가요? 귀인이 꼭 나타난다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내가 원수같이 싸웠던 사람도 그 사람과의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되면서 어떠한 도움을 내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금전적으로 힘들었던 부분들을 또그 금전적인 부분이 쉽게 해결되는 부분, 그 운이 들어왔을 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참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기하죠. 그러면은 네. 아까 선생님께서 광채가 나거나 뭐 기분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는 대운이 꼭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들이 좀 쉽게 알수 있을 만한 대운이 들어올 때 그런 방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대운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거의 힘든 사람들이 나에게 언제 대운이 들어올까, 이렇게 희망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 대운이란 것을 들어오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 내 모습이 머리를 감았고, 머리에다 트리트먼트를 쓰고, 얼굴에다가 아주 좋은 고가 영양크림을 바른다 한들, 광채가 없었지만, 내가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아우, 내가 내 나이에 이런 빛깔이 나다니 하고 느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의 대표님 오늘처럼 환하게. 아,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운은 항상 우리가 그냥 무심코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니고 나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 그거를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좀 질주를 하셔줬으면 좋겠어요. 대운이라고 누군가가 말해줬을 때 그것만 듣지 말고 항상 사람은 대운을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질주해서 뭔가 상향의 에너지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아, 난 그렇게 봐요. 예.